겨울 분위기에 어울리는 좀 차분하고 어떤 피부톤에나 잘 어울릴 그런 장밋빛 메이크업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이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기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단계로 플로운 스킨 컨트롤러 사용할게요. 먼저 부드러운 화장솜에 묻혀서 닦토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닦토 한번 하고 잘 흡수시켜줄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솜은 믹순의 스킨팩 라운드 패드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닦토하기에도 괜찮고 스킨 듬뿍 적셔가지고 팩으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재질이에요. 진짜 부드럽고 제품을 엄청 잘 머금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겨울철이라 보습 관리를 잘 해줘도 다른 계절에 비해 각질이 금방금방 일어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패드나 스킨 제품으로 이렇게 결 정돈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요거 예전에 집순민정 다이어리 좋은 습관 만들기 편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한결같은 제 기초 취향으로 이 제품도 정말 순하게 피부 진정시켜주는데 탁월한 제품인데요. 여름에는 트러블 케어랑 피지 조절에 만족하면서 썼는데 요즘엔 특히 모공 수렴에 크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닦토 한번 해줬으니까 수분감 채워주기 위해서 제품 자체를 이렇게 한번 더 발라서 흡수시켜줄게요. 아무래도 연말연시 약속이 많아서 평소보다 술 마실 일도 많고 실내 실외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 변화도 자주 느끼고 장시간 메이크업 유지할 일이 많아서 최근에 얼굴에 열감이 자주 올라오는가 싶더니 모공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얼굴에 열감이 생길수록 모공이 더 잘 열리는데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에 모공 탄력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틀고 있을 때도 많고 히터를 쓸 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커서 피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세안하고 거울 보면 조금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모공이 눈에 띄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화장솜에다가 플로운 스킨 컨트롤러 듬뿍 묻혀가지고 팩처럼 딱 붙여서 모공을 수축시켜주고 있어요. 이 제품에 모공 수렴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식물유래 쿨링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전에 팩처럼 활용해주니까 피부 열감도 확 내려가고 모공이 정돈된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물처럼 흐르는 가벼운 제형인데 저처럼 피지 분비가 활발하고 쉽게 자극받는 피부, 넓어진 모공이 고민인 피부에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유용하게 관리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피부 열감이 내려가면 메이크업 지속력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로 이렇게 좀 쿨링감이 있는 스킨케어 제품 사용하면 좋아요. 다음은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로션 바를 거예요. LBB 제품인데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요즘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로션 제품인데 제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생각했던 로션의 그런 막 리치하고 발림감이 수분크림보다 좀 더 무겁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수분크림보다도 더 가볍고 부드럽게 잘 녹아들듯이 피부에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20대 후반에 접어드니까 마냥 순하고 가벼운 제품만 찾기에는 수분감이나 탄력감이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성, 민감성인 제 피부에도 조금 안심하고 트러블 유발 없이 바를 수 있는 보습감 좋은? 그렇지만 또 무겁지는 않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게 되게 딱 마음에 들어서 자기 전이든 아침이든 되게 좋은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주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전에 영상으로도 되게 자주 소개해드리고 마켓도 한번 진행했던 LBB 세럼, 파란색 통의 그 세럼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럼도 너무 만족하면서 요즘에도 꾸준히 잘 쓰고 있는데 이 로션은 이번에 처음 써보게 됐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볍지만 속건조 잘 잡히고 짱짱한 그런 피부 상태 기초로 만들어줬고요. 오늘은 사실 외출을 할건 아니어서 선크림은 귀찮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겟레디 영상에서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던 문샷 퍼포먼스 쿠션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그때 메이크업 하면서 요즘에는 뭐 라네즈 네오 쿠션이랑 요 문샷 퍼포먼스 쿠션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잘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두 제품 장점 말씀드리기를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다. 마스크 묻어남도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마스크 찍힘 같은 경우에는 라네즈 네오 쿠션이 좀더 덜하다고? 그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던 요 제품의 장점 중 하나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가볍고 밀착력 좋고 피부 표현 예쁘게 되고 지속력도 좋고 그런 쿠션이지만 또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게 모공 커버력이 꽤 좋아요. 라네즈 네오 쿠션은 조금 바르면서 되게 빨리 픽싱되는 편이기 때문에 모공 커버력이 엄청 좋다 이렇게 느끼기 힘들었거든요. 뭔가 결 표현은 이게 조금 더 예쁘게 되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렇게 쿠션을 한겹 깔았고요. 다음은 자빈드 서울 리퀴드 컨실러 사용할게요. 손등에 덜어서 오늘은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요 리퀴드 컨실러 색상이 오늘 바른 문샷 쿠션 퓨어 아이보리 색상이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가리고 싶은 부위에다가 살짝 얹어 놓습니다. 이런 리퀴드 타입 컨실러 바를 때는 되게 매트해서 픽싱이 빠른 그런 리퀴드 컨실러가 아니라면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부위에 살짝 얹어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줬다가 펴 바르는 게 훨씬 더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먼저 얹었던 부위부터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톡 두드려 가면서 커버해 줄게요. 다음은 입자가 너무너무 고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우더 제품인 루나 프로 포토 피니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파우더 브러쉬는 피카소 128번이에요. 이 루나 포토 피니셔랑 피카소 128번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이 브러쉬 자체가 엄청 넓고 부드럽게 흐들흐들한데 고운 입자 그대로 피부에 잘 얹어줄 만한 그런 브러쉬여가지고 이 조합으로 피부 화장 마무리하면 엄청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뭉치는 곳 없이.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송보송한 느낌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썹 바로 그릴 건데 섀도우로 색감을 먼저 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게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좀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스의 아이섀도우 빌드온 색상 음영감 주기 좋은 애쉬 브라운 색상이거든요. 이걸로 눈썹을 부드럽게 조금 채워줄게요. 모양을 잡는다기보다 그냥 빈 부분 채워주고 색감도 얹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서 아이브로우 펜슬로 모양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어 줄게요. 눈썹 그리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결을 먼저 빗어줍니다. 결 정돈이 잘안 되어 있으면 눈썹을 좀 고르게 섬세하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눈썹 결도 조금 생기 있게 이렇게 살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마스카라 픽서 사용할게요. 결을 이렇게 조금 세워가면서 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이 날수 있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차피 눈썹의 색깔을 바꿔주는 용도가 아니라면 브로우 카라보다 이 마스카라 픽서가 훨씬 결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아이섀도우 팔레트 사용하겠습니다. 롬앤의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 색상이고요. 이렇게 무펄의 차분하고 잔잔한 장밋빛 색상들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우선은 이 장밋빛이 살짝 가미된 옅은 음영 색상을 베이스로 활용해 볼게요. 제가 항상 즐겨 사용하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는 피카소 205A번입니다.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줍니다.
색상이 되게 차분하니 예쁜데 엄청 딥하지는 않아서 라이트한 피부톤 가지신 분들이 별다른 스킬 없이 아무렇게나 여러 번 덧발라도 좀 실패 확률이 적은 그런 기본 음영 섀도우예요. 언더까지 넓게 펴바릅니다. 이건 애교살 영역을 넘어가서 이 아래까지 퍼져도 지저분해 보이거나 다크서클처럼 내려 보이거나 그런 색상은 아니에요. 팔레트로 돌아와서 조금 더 장밋빛이 강한, 그렇지만 브라운 기는 거의 돌지 않는 이 붉은 색상을 한번더 덧발라 줄 건데요. 지금 사용하는 이 브러쉬는 머스테브 E25번입니다. 요거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얹어서 색감을 조금 더 올려줄 거예요. 요 팔레트가 발색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가루날림도 조금 있고, 그래서 사용감이 되게 편하고 좋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색상 바르기에는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메이크업 연출하기에는. 겹겹이 쌓아도 너무 진하거나 과해지지 않으니까. 붉은 색감 너무 예쁘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리퀴드 라이너 사용해서 점막 메워줄게요. 이 속눈썹에 가까운 점막만 먼저 사이사이 잘 메워줍니다. 눈꼬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연출을 위해서 펜슬 라이너 사용할게요.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펜슬이 낫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요. 가장 짙은 색상으로 아이라인 좀 풀어줄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브러쉬는 머스테브 E37번입니다. 아이라인 그린 위로 살살살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요 색상을 살짝 묻혀서 언더에 한번더 발라줍니다. 마스카라는 투쿨포스쿨 제품 사용해 볼게요. 언더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발라줬어요. 과하고 살짝 거칠게. 오늘 눈화장에 펄감도 없고 애교살 강조도 안 했잖아요. 이 글린트 하이라이터를 눈 앞머리에 살짝만 콩 찍어줄게요. 여기에 살짝. 오늘은 블러셔도 장밋빛이 좀 감도는 색상 가지고 와봤는데요. 라카의 오스터 색상이고요. 피카소 31번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오늘은 얼굴 중앙에 이렇게 조금 넓게 발라볼 거예요. 원래 자연스럽게 좀 홍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만 중앙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넓은 면적에 발라주고, 콧잔등에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코끝까지. 턱끝에도 자연스러운 혈색을 줍니다. 3CE 쉐딩 제품으로 컨투어링 해줄 건데요. 이것도 쿨톤이 사용하기 좋은 애쉬 브라운. 붉은기가 싹 빠진 애쉬 브라운 색상이에요. 얼굴 윤곽 잡아줄 때 항상 쓰는 이 고원의 브러쉬 1호. 컨투어링은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한듯안한 듯. 티가 많이 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감싸만 줄게요. 그리고 또다시 피카소 224번 브러쉬로 콧대 윤곽도 한번 잡아주고요. 코끝은 한번더 잘라주고. 인중, 입술 밑. 네, 요렇게. 음영감까지 살려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립 바를 거예요. 일단 베이스 립으로 에뛰드 픽싱 틴트바 모브 핑크 색상 발라줄게요. 필리밀리 립 브러쉬 사용할 건데 931번 브러쉬예요. 되게 스머지하기에도 좋고 오버립하기에도 좋은 브러쉬고요. 브러쉬에 묻혀서 되게 자연스럽게 입술 외곽을 확장시켜줍니다. 살짝 번진, 자연스럽게 혈색이 올라온 그런 입술처럼 정교하지 않게.
이렇게 입술을 먼저 확장시켜 준 다음에요. 입큰 퍼스널 무드 워터피 쉬어 틴트 크러쉬드 체리 색상 바를 거예요. 되게 예쁜 체리 색상인데 이 어플리케이터 젤로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에 묻혀서 자연스럽게 딱 농도 조절을 하면서 발라주면 색감이 엄청 예뻐지더라고요. 훨씬 고르게 잘 펴발리고.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로 펴바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내 입술색처럼 발색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 틴트가 색감이 너무 예쁘고 발랐을 때 진짜 그냥 꽃잎에 물든 것처럼 예쁜 색감으로 연출이 되는데 물 틴트들 잘못 발랐을 때 이렇게 딱 입술 안쪽 그 각질이 올라오는 쪽에만 착색되게 발리거든요. 이 자체 어플리케이터로 바르면 오히려 이 색상 질감이 제대로 안 살아나서 저는 이렇게 브러쉬로 따로 바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훨씬 고르고 예쁘게 발린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고 유용하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 뮤토일에 만나요.